썸남 혹은 남친이랑 벚꽃 놀이 보러 갈 때 데이트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러블리하고 청순하면서도 좀 핑크핑크한 그런 화사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머리가 지금 젖어있잖아요. 메이크업 영상을 다 찍고 클렌징까지 했는데 제가 갤러리 정리를 하다가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했던 오프닝 영상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오프닝과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시 보여드리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이 디올의 포에버 파운데이션 00 호수를 사용해줄 거예요. 손으로 얇게 펴발라주고 미스트 먹인 스펀지로 두들겨주기요. 스토리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올리면 종종 그런 테스트나 문답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밸런스 게임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 MBTI 문항을 보내주셨던 게 있어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제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잠을 청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감동했잖아. 답변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해볼게요. 잡티랑 점을 좀 가려줄게요. 부분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 쿠모 블렌딩 브러쉬로. 요 MBTI 문답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답변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의 MBTI를 예상해보세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무례한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나 뭐 질문, 말 그런 것들이 일단 화가 나고요. 자기 잘못이나 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짝사랑 상대가 다른 사람이랑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인연이 아닌 거지. 나랑 안 사귀고 다른 사람이 사귀었다? 인연이 아니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헤어진 짝사랑 상대가 날 안 좋아한다고 했을 때 킹받네. 왜 내가 안 좋은지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볼 수 있다면 개선을 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근데 뭐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야. 아니, 날 안 좋아한다고 했으면 그냥 솔직히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냥 나도 싫어. 내가 노력을 했고 날 표현을 했는데 넌 날 안 좋아해? 그러면은 나도 널 안 좋아할게. 마음을 접자. 됐어. 애인이 시한부임을 고백한다면? 헉! 너무 슬퍼. 내가 마지막 사랑인 거잖아.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말만 해라. 다 하자. 내가 다 이뤄줄게. 근데 이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시한부 바꿔줄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오랜 짝사랑 상대가 고백한다면? 예스! 예스! 뭘 어떡해. 내 거지 완전. 양이득? 007 코랄 내추럴. 이거 저 처음 써봐요. 선물 받은 건데 엄청 이 봄 웜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 구성이에요. 얘랑 한번 써볼게요. 요 컬러로 베이스 해줄게요. 엄청 코랄이다. 핑크빛을 좀 더 주고 싶어서 헤드팝 14호 핑크 컬러를 좀 더 눈에 넣어줄게요. 보 클래식 윅으로 핑크빛을 넣어줄게요. 앞머리도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 컬러를 조금만
짝사랑 상대에 고백한다? 고백하지 않는다? 고백은 내 귀로 듣고 싶어가지고 꼭 자존심 부리고 막 왜 내가 고백해? 너가 고백해야지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상대가 나한테 우리 만나자 사귀자 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변태적인 마음에서 고백을 하게 만든다.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정을 하지 않거나 배려 없는 행동, 말을 싫어해요. 남 탓으로 돌리고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대책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만약에 뭔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일 때 한탄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아 진짜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돼. 왜 그랬을까? 일이 잘못됐어. 이거를 한탄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미 그거 안 좋게 됐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걸 수습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거나 발전을 하는 그런 행동이 좋지. 그냥 한탄은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너 좋아한대 했을 때 반응? 그렇구나. 나도 그 사람이 좋으면 되게 설렐 것 같아요. 되게 설레고 뭔가 행동을 하게끔 좀 넘실거리고 좀 팅팔레트 코를 만들어줄게요. 열심히 열심히 만들어줄게요.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헤더팝을 발라줄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쓰거든요, 이 컬러. 근데 예쁘네. 블러셔 너무 예쁘죠? 어떡해요? 미쳤다. 라벤더 컬러의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요새 너무 잘 쓰고 있는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크업 쿨핑크. 애교살도 한번 잡아주고요. 라인 잡아줘요. 그리고 요 뒷부분 얘로 샤넬 차분한 벚꽃 핑크 색상이에요. MLBB 벚꽃 핑크. 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벚꽃 보러 가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문답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또 다음 메이크업 영상 때 문답이나 질문 받기 했던 거 답변하면서 재밌게 메이크업 하는 영상 또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설레는 봄 보내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해드릴 옷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벚꽃 보러 갈 남자친구 혹은 썸남의 코디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 특별 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짠! 안녕! 안녕. 오라버니 등장했습니다. 짠! 내가 한번 입어볼게. 내가 사라져 볼게. 얍! 아 다시. 얍! 짠! 여러분 제가 또 왔어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거예요. 빅페스타의 클렌징 밤 딥 클리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지워볼 거예요. 이 립앤아이 리무버로 아이와 립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준 뒤에 클렌징 밤으로 2차 세안을 해줄게요. 이 클렌징 하는 모습은 영상에서 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갈아입고 왔어요. 딥클리어 제품으로 2차 세안을 해줄게요.